자, 명종선의 명쾌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명종선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인터넷 은행도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부자들의 습관도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끼고 모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의 유형이 이제 달라지듯이 이제 정보도 좀 달라지고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습관도 조금씩 진화를 해왔는데요. 아끼고 절약하는 저축 말고 이제 늘려가는 저축에 대해서 에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 부자들의 재테크 습관 7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리를 간략히 해서 소개를 드리면 가계부가 쓰기가 좀 어렵다면 돈노트를 먼저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지점에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직원이 권유하면 일단 의심해 본다. 네 번째는 습관이 만드는 고정 비용을 조심한다. 다섯 번째는 허세를 위해서 부리는 낭비는 금지한다.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를 오히려 쓴다. 단 규칙을 지킨다. 일곱 번째는 이 절약만으로는 안 되고 돈 버는 안테나를 세운다가 바로 요즘 신세대 부자들의 재테크 습관 7가지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가계부보다 이제 돈노트라는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박주원 앵커님은 이 가계부 어떻게 쓰세요? 안 쓰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써야지라고 생각은 네. 하는데 사실 뭐 어떤 날은 기록해놓고 어떤 날은 귀찮아서 이제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안 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가계부가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이 사기는 사요. 그런데 쓰다 보면 굉장히 좀 귀찮고 번거롭고 그리고 쓰다 보면 이거 맨날 내가 쓴 것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가계부를 쓸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사실 지출과 비용을 어떻게 써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할 계획이 세워졌다면 굳이 가계부를 일일이 매일매일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늘리기 위한 메모를 하고 싶다면은 돈노트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 투자, 소비, 낭비 이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쓰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는 파란색으로 좀 써보고요. 소비는 초록색, 그리고 낭비는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인과 이제 하소연을 하려고 이제 만나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다를 떨면서 낸 커피값이 1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 글씨로 낭비라고 이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주간식비는 어쩔 수 없는 돈이니까 5만 원 주간식비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소비라고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은 투자 자기 개발 비용이니까 13,000원 구입비로 쓰고 파란색 글씨로 썼다면 빨간색이 이제 많다 보면은 아,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스스로 할수 있는 거고요. 파란색이 이제 많으면 아, 내가 조금 이제 잘 쓰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자기 현금 흐름이나 이런 파악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파란색이 많을수록 내가 좀잘 쓰고 있구나,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부자들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련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제 은행 지점에 가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 은행 지점에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이 4시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사실 끝나는 시간이 4시에 맞춰서 가려면 반차를 내고 가던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간다고 해도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요즘 부자들은 은행 오프라인 지점에 가가지고 수수료 뭐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은 가서 스스로 이체를 하고 통장 잔고 확인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야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아버님들은 그렇게 해서 수수료 1,000원 이상을 무는 분들이 있고요. 아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항상 이체 수수료가 0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수수료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일들을 바로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지금 현재 예금 금리는 1%대입니다. 즉 1000만 원을 맡기고 우리가 1년에 이제 예금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10만 원대인데요. 월로 따지면 한 뭐 8천 원 정도라고 치면 한번 이체를 하면은 1,000원 이상 이체가 되는데 이 출금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스스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특히 이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부자라고 하면 오히려 이 모바일 뱅킹이나 이 인터넷 뱅킹을 더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특히 뭐 이제 월말이나 그 월급을 받는 뭐 20일, 25일 기준 전으로는 부자들은 웬만하면 오프라인 지점에 가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분비니까요. 분비면 시간이 사실 돈이기도 하니까 이 부자들은 그런 시간대는 또 피해서 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아끼고 네. 이런 수수료도 절약하는 게 바로 부자들의 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천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투자할 상품 뭐 있냐, 은행에서 뭐 추천해 줬는데 이 상품 가입하는 거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맞아요. 들어봤을 때 지금 시장 움직임에 좀 제대로 된 그런 상품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에, 이를테면, 이제, 그 상품을 팔았을 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은행원들에게 어쨌든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한 좀 목적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권유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상품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일단 권유를 하면 좀 의심을 하는 편이고, 오히려 뭐,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추천을 받았을 때, 그냥 제가 직접 알아보고 알아서 투자를 할게요 라고 저는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고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차라리 상품을 찾아보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지. 그게 아무래도 은행 구조 자체가 금융기관이 아무리 고객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또 하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저는 그 광고를 많이 하는 금융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광고비가 비중이 많은 금융사치고 저는 마케팅 비용이 많은 금융사치고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용 사실은 다 우리 고객들이 다 내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 고객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직원들이 권유하는 그 상품들은 사실 거절을 하는 게 맞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 PB를 통해서 조언을 얻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왜 계속 상담을 왜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보를 확인하는 거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금융사들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최신 정보나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어봐서 그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내가 직접 가입을 한다? 그건 자신의 판단이고요.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의 판단이나 그분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지를 보고 따라할 뿐이지 그 투자 권유 대행인이죠. 이렇게 PB들이나 이런 분들의 권유를 한다고 해서 그 상품을 직접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직접 확인을 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옳은 판단입니다. 네. 직원이 권유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었고 네 번째가 그 재테크 습관 네 번째 습관이 만든 고정 비용을 조심하자라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 생활에서 그 사용하는 고정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만든 고정 비용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통신비나 그런 고정 지출이 아니라 왜 아침에 습관적으로 나는 꼭 커피를 마셔야 된다라면서 맞아요. 이제 고급 브랜드의 커피숍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커피 값이 하루에 뭐 5천 원 그리고 뭐 두 잔 마시게 되면 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맞아요.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뭐 고정 비용 그리고 뭐 퇴근길에 뭐 우울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군것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많이 발달하니까 그래 뭐 이 정도 사치야 내가 부릴 수 있지라면서 이제
그런 또 이모티콘 구매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정 비용, 이 고정 비용들을 좀 줄이자라는 의미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괜히 이제, 아, 나를 위한 선물, 막 이러면서 괜히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구입을 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뭐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뭐 인앱 결제, 심지어 뭐 아이들이 뭐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결제가 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구매를 하기 편하게 돼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니까. 이런 습관이 만들어내는 고정비용, 이런 것까지 아껴야 돼? 이렇게 하면 빈축을 살 수가 있지만,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습관이 만들어내는 고정비용, 비용을 내가 약간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 조금 조금씩 줄여도 어느새 그 돈이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 쓸모 있는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돈이 되고 내가 원할 때 여행을 가도 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 돈이 훨씬 낫지. 차라리 내가 이 이모티콘 하나 쓰는 것보다는 이모티콘 쓸 100번 아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돈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고정 비용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네 번째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나를 위한 비용이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했잖아요. 허세를 위해 부리는 낭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허하다던가 맞아요. 이러면 그래 뭐 인생 별거 있어 차라리 모아놓은 돈 쓰면서 나를 위해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한번 맞아요. 사볼까 저것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이제 비용을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아놨던 돈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맞아요. 또 그로 인해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게 또 반복이더라고요. 이건 여자들은 항상 네. 다 겪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정말 이제 나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지출인 거죠. 어디 이제 뭐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쇼핑몰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들려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면 내가 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신용카드 한번 긁으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이제 쓰게 되면은 어느새 이제 결제 예정일이 보면 엄청난 금액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지출이지만 이 지출이 나를 위한 지출인 것인지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쓰는 지출인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자신이 약간 부끄러워져서 감추기 위해서 쓴 지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은 뭐 물론 이제 입기는 입겠죠. 입긴 입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예 이 옷이 뭐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옷보다는 사실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뭐 자신감이 좀 부족했나?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스펙이라든지 뭐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책을 좀 더 읽어볼까? 내면의 자신감이 차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숨기기 위한 지출보다는 나를 위한 지출에 쓰는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돈에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부자들이 쓰는 돈의 구분을 조금 확실히 안다면 지출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신세대 부자들의 어떤 지출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신용카드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뭐 되도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했던 바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진짜로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제 빚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항상 신용카드가 좋냐, 뭐 현금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현금을 쓰면 어떤 현금 감각이라는 거는 좀 생깁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이제 신용카드 혜택 같은 것도 많고 현금을 막 많이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점도 있으니까 요즘 부자들은 사실 이제 신용카드 딱 한 장, 뭐 체크카드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포인트 혜택이나 여러 가지 뭐 캐시백 같은 할인이 많이 있으니까요. 단 이제 규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활용을 하면 현금 못지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카드의 장점이고요. 규칙을 지킨다면 어떤 거냐면 일시불로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할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금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리볼빙 결제는 절대 금지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예산 내역 이상의 쇼핑은 금지하는 것은 뭐 어디에서나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해야 한다는 거. 계좌 이체를 먼저 이제 돈을 넣어놓고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나 이거 이제 결제할 거니까 바로 이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선결제를 신청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요즘 부자들은 돈을 버는 아이디어에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건데 우리가 왜 항상 절약은 사실 조금 싫죠. 싫은데 왜 절약을 강조하냐면 버는 방법은 불확실하고 또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절약만큼은 항상 확실하고 의지에 따라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절약과 또 모으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게 요즘의 시대이고요. 또 주식과 대체 투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젠 돈 버는 아이디어에도 항상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아끼고 또 모으고 이 버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항상 이제 부자가 되는 돈이 저절로 쌓이는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이제 학습된 낙관주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 부자는 너무 돈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인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돈을 어떻게 하면 모으지? 어떻게 하면 돈이 있지? 돈을 어떻게 하면 또 벌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 생각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어디에서 모아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면 이것을 실행에 옮겨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돈을 아끼고 뭔가 저축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절약을 해도 돈이 이제 없으니까 아껴야 한다는 이제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낀다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은 돈이 모이지도 않고 정말 없어서 아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절약을 했는데 절약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더 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같은 상황에서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하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매여서 마지못해 절약을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붙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될 만한 일들이나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학습된 낙관론자고요. 반드시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신이 학습된 낙관론자인지 아니면 학습된 비관론자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신세계 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습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